안녕하십니까, 설바이농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전국의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을 잘 하신 분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길라잡이,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청양의 하정골이, 여기 하정골이 다리거든요. 하정골인데, 와, 굉장히 그냥 산속에요. 청양의 귀농인 성공 사례. 오늘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농가로 그 하늘마를 재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마가 어떻게 재배하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하늘을 다 재배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농가 대표님을 갖다가 한번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늘마 구경하러 가시죠. 와, 저기 터널식으로 된 게 저기인가 본데. 와, 아, 저쪽에 지금 뭐 작업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따고 계시는데? 네, 하늘마예요. 아, 이게요? 네. 오. 야, 여기 뭐 진짜 많은 전부 다 이렇게 땅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뭐 여기 주렁주렁 달렸네, 마가. 열매마, 뭐 하늘마 이렇게 얘기를 그래, 하는데. 네, 열매마 다르기도 하고. 예, 예. 이게 뭐 이렇게 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매듭 이렇게 해서 열려서 이게 이제 하늘마라고. 아니, 이것도 거. 이렇게 마디마디마디 이렇게 열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달리겠는데? 그렇죠. 보통 이게 노지들에서 많이 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들은 이제 이렇게 하우스나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니, 터널. 하우스에 하면 그만큼 이제 수확량이 좀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식재를 하고 한 달 정도는 더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 그러면 이 수확량도 엄청나겠는데, 이래 마디마디 달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한 가지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따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따보세요.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뭐 그냥 손만 대면 떨어집니다. 큰 거 이거는 따도 되나요? 그러면? 그냥 가서 따세요.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살짝 돌려 따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수확하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손만 대면 네네. 살짝만 돌리면 뚝 떨어지네. 그렇죠. 원래 지금 이 정도로 크게 이게 다 큰 거예요? 요거보다 좀 더 크고요. 더 커요? 예, 예. 그러니까 거름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수확이 굵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파리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이런 건 뭐, 병충해라든가 약 같은 거 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요. 전혀. 전혀 없다고요? 예, 약을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파리가 이 정도로 깨끗한데. 예, 예. 거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분이나 예. 딴 것이 감이 안 된 그런 거름으로 해서 해놓고 식재한 다음에 유인 작업만 제대로 해주면 예. 지가 알아서 그러고 나서 지가 알아서 크고 그다음에 이제 관수를 통해서 이제 식재면 그 안반수로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물만 잘 주면 병충해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 줄 일도 없고 단 한 방울도 약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아, 맛이나 성분이나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러면? 일반 마보다 칼슘 왜? 같은 게 한 3배 이상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네. 도와줄 수 있고, 장년층, 청소년층은 에너지를 보급해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 칼슘을 보급해줘. 그래서 뼈 건강에 완전히 이 나라의 그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건강 지킴이야? 네네. 그럼 이거는 그 가격은 어때요, 이게? 여기 저희가 소매가로 그러니까 키로에 10,000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키로에 10,000원? 뭐 이거 몇 개 안 들어가도 10,000원이잖아.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사이즈 갖고는 한 7, 8개 정도 들어가죠. 돈 되겠는데 이거. 돈 되겠어요? 아니, 팔기만 잘 팔면 진짜 돈 되는 거. 아, 그렇죠. 거잖아. 예, 예, 예. 야, 이거 신기하네.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예, 예, 예. 우리가 그럼 고구마나 감자 생각하시고 그냥 깎아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아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아보카도 같다. 아보카도.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되게 웃기다 이거. 좀 하얀 점액질이 나오는데 이제 뮤신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위에 좋고. 아, 그러네. 예, 이렇게 예, 예. 이게 딱 했을 때 이거. 이게 사실 한번 드셔보세요. 아삭아삭하고 그냥 드실만 합니다. 생 감자 먹는 것 같아. 또 생 감자하고 뭐 거의 그 맛이죠. 근데 찌면은 아직은 뜨거운 그 미끄러워갖고 발음도 잘 안 되네.
지금은 먹었을 때 네. 맛은 아직 뭐 그렇게 네. 없는데 아삭아삭 맛 그거인데 집에서 먹을 거를 보종 사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한번 그리고 먹는 방법도 한번 좀 예예 찾아가서 좀 들어보세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가시죠. 사장님 지금 좀 쌀랑하죠 오늘 날씨. 네, 쌀랑한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따뜻해. 구웠어요. 아, 저건데 완전히 예. 손난로인데 손난로. 예. 하늘만을 이렇게 예. 구우면 예. 이렇게 따지도 편하고 맛있습니다. 야, 그러네. 이 껍데기 얇아 그냥 그대로 까지네 이렇게 고구마 까지는 것처럼. 근데 삶아놓으니까 더 고구마인데. 예, 완전히 그 꿀고구마 요즘에 하점이 있긴 꿀고구마. 근데 그게 달지는 않아요, 사장님. 예. 사기 안 치기로 해요, 우리. 예, 그러니까 예.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 미끈미끈했었거든요. 근데 그 미끈미끈한 게 마의 매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삶아서 먹으니까 요거는 이제 또 어떤 맛이 있는지. 근데 아까부터 먹었을 때 단맛이 없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단맛은 없을 건데 한 훨씬 더 먹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뜨겁습니다. 구워서. 진짜 그 고구마를 딱 구웠을 때 그 맛이에요. 근데 이제 맛이 하나도 없는 고구마. 강도는 네. 야쿠르트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가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을 네. 삶아서 요구르트하고 같이 가른 거죠. 요구르트하고 그냥 요 마하고 아, 두 개만 딱 넣은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여기 와갖고 아주 내가 그 몸무신을 하고 왔네. 이거 몸에 좋다니까 일단 제가 한번 탁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맛이? 요구르트하고 딱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은 요구르트가 80%를 맛이 차지하는데 맛이 요구르트가 80%를 차지하는데 영양은 그치 마가 들어갔으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위에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요구르트나 우유에 한 잔 갈아서 반 개 정도 잘라서 갈아서 이렇게 마시는 거 건강은 아마 노후 건강은 책임져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늘밭 가격이요 다시 한 번만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키로에 저희가 만 원. 키로에 만 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택배 드리고. 키로에 만 원. 전화번호 하나. 010-4784-8128. 4784-8128. 네. 이렇게 하고 문자 주시면 아마 이거 하늘만 저처럼 이렇게 구운 것도 이렇게 드실 수 있고 사실 그때 구운 거로 이렇게 드신 것보다 이게 갈아서 드신 때문이죠. 네.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참, 그때 기노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저희 10년 차 돼 갑니다. 저는 11년 차, 제가 딱 1년 차. 선배님이시네. 뭐,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 해본 작물이 없습니다. 사실, 시골에 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이 하늘만을 만나서, 저희 거의 이것도 벌써 한 3년 차 돼 가거든요. 장목반도 구성해보고,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또 하필 이게 이 코로나하고 이렇게 딱 맞추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예,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뭐 행사도 많고 판매할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딱 막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판일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계속 전화가 오시는데 아직도 이 마가 하늘마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시니까 지금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공부만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예. 농가 소득으로는 이만한 작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봄에 마 한 10개 정도만 네, 모종 우리 그 대표님한테 사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제가 한번 그렇게 심어서 한번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심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 오늘 제가 청양에 와가지고 이게 하늘마를 재배하시는 우리 대표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뵀는데 마가 생각보다 이게 진짜 팔로만 괜찮으면 수확량도 많고 뭐 영양가도 좋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판매 이런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된다고 치면 아직도 이제 그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품질은 좋은데 잘 알지 못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모르셔서 그리고 이제 요 부분만 홍보가 돼서 좀 판매만 좀 용이하다고 치면 굉장히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귀농 한 10여 년 차 돼가는데
사실 뭐 구기자도 농사좀 받고 다른 농사도 이제 많이 쳐봤는데 이것처럼 그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작물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늘 말하는 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